광주 신세계백화점 신축 확장 사업이 6개월 넘게 지지부진합니다. 이번 사업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광주시 소유 도로 부지 편입을 주변 상인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강하게 반대해왔던 금호월드가 입장을 급선회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날지 주목됩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이마트 광주점과 바로 옆 주차장 부지를 합친 자리에 새 백화점을 짓겠다는 광주신세계. 사업 추진의 관건은 시 소유 도로를 백화점 부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주변 금호월드 상인들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변화의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상가 구분 소유자들을 대표하는 금호월드 관리단은 어제 광주 신세계에 공문을 보내 사업에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세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금호월드 건물을 광주 신세계가 매입하는 안과 일대를 함께 개발하는 안, 공동상생안을 마련하는 안입니다. 금호월드는 셋 중 하나의 안을 광주 신세계가 선택하면 협상에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교통 문제, 상권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은 시민들의 염원과 양측 상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다양한 안을 논의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는 신중한 반응입니다. 광주 신세계 관계자는 금호월드가 제시한 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생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호월드 상가를 임차한 일부 상인들과 광주 지역 소상공인들은 금호월드 관리단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기자회견을 검토해 또 다른 갈등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